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거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쿼리 스트링을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하나만 갑시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자, 이 상태로 돌아왔어요. ID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이 토픽이라는 저 애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정보가 어딘가에는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예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정보를 배열에다가 일단 담아놓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뭘 했었죠? JavaScript is 뭐뭐뭐. 자, 그 다음에는 Node.js is 뭐뭐뭐. 그 다음에는 express is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opics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는 배열을 통해서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topics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싶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배열의 문법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한 0, 1,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사용자가 ID 값으로 전달하는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바로 이 부분에 동쪽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주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있는 요 값에 따라서 토픽에 적당한 그 값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걔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0이면 얘가 나오고 ID 값이 1이면 얘가 나오고 2면 얘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건좀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URL에다 직접 아이디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 링크를 만들죠. 각각의 글에 해당되는. 그래서 링크를 뭐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투박한 걸 추구하는 수업이니까 링크를 만들어 봅시다. 링크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는 물결 밑에 있는 기호입니다. 작은 따옴표 아니에요. ahref 그리고 토픽의 물음표 아이디는 0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줄바꿈도 합시다. 카피 카피 하고 두 번째는 아이디 값이 1로 접근했을 때 node.js ID 값이 2로 접근했을 때는 express 이렇게 하는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코드 말미에 줄바꿈 한번 더 하고 그리고 topic에서 가져온 값 있잖아요. 요거 요것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거 그냥 문자거든요. 근데 얘는 변수잖아요. 정확하게는 표현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토픽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곳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름은 아웃풋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아웃풋을 여기에다가 착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생겼고 그 링크를 클릭함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출력하는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을 하진 않지만 여기 토픽스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코딩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나중에 파일로 교체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교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링크의 리스트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 주도록 바꾸면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온전히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쿼리 스트링을 익스프레스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쿼리 스트링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URL에 약속되어 있는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표준. 그리고 그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값은 리퀘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매개변수에 담겨 있는 값인 리퀘스트 객체, 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쿼리라는 객체, 또 그 객체 안에 있는 이 ID 값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